안녕하세요. 물고기 가수입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레벨하기. 자, 레벨하기 판매를 하면은 항상 전화가 와요. 네, 레벨하기가 문제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레벨하기의 장애시 조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우! 레벨하기 최초 가동할 때는요, 항상 빈통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 그래야 물이 잘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인과 아웃, 입수고, 출수고, 입수고, 출수고, 자, 입수고, 출수고, 걸어놨어요. 이제 여기서, 코드를 꽂습니다. 그러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하죠? 예, 여기서, 처음 쓰는 사람들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안 되네. 펌핑도 없고, QQ1500 같은 경우는, 자, 이럴 때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아웃 있어요, 아웃. 자, 보자. 아웃이 여기 있어요. 자, 아웃. 풀수구. 풀수구를 한번 빨아요. 네, 보세요. 예, 한번 빨기 시작하면은, 안에 있는 공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자, 차고 있어요. 물이 차고 있어요. 엄청 빠른 속도로 차고 있죠. 자,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풀숙으로 물이 나옵니다. 끝. 그래도 외부약하게 쓰다 보면은 갑자기 뭐 안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수연할 때도 있고, 뭐 갑자기 물이 멈출 수도 있고, 에어가 뭐 엄청 찰 수도 있고. 자,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에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방법으로도 안 됐을 때는, 자, 잘 보세요. 잠가요. 출수를 잠그는 거예요. 출수 아웃 쪽. 자, 잠갔죠. 자, 그러면은 집에 항상 이런 통이 있을 겁니다. 자, 없으면은 엄마가 쓰는 뭐 김치통, 그리고 뭐 딸내미가 쓰는 저금통 이런 거 갖고 와서 물 틀어주면 됩니다. 자, 출수를 내려놓고 에어를 쭉 뺍니다. 네. 자, 이제 에어가 없어졌죠.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다시 잠그고 다시 올려줘요. 그 다음에 다시 밸브 열어주면 끝. 자, 보이셨죠? 에어 빼는 방법입니다. 이 에어, 여기서 소리가 나는 이유는 안에 에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외부 에어가기가 망가졌다, 뭐 문제다, 자, 그런 거 말씀하기 전에, 자, 사용자가 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잘 나오죠? 소리 안 나죠? 자, 보십시오. 외부 여과기는 98%가 사용자 과실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인정합시다. 자, 인, 아웃. 이렇게 있어요. 자, 인이 물이 들어가는 거고, 아웃이 물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반대로 꽂아놓고, 또, 물크 탓 하시는 분 계시던데, 안 돼요. 자, 반대로 꽂아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꽂아도 원래 돼요. 근데 설치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설명서를 꼭 보시고요. 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 뭐라 할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외벽하기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누구나 외벽하기 쓸 수 있습니다. 파이팅!